1950년대 미국의 의학자 존 허드솔크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해 인류에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이 인류에 가득한 발명가를 위해 건축가 루이스 칸은 창의적 연구와 사색을 끌어내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죠. 그 결과 탄생한 솔크 연구소는 과학과 건축 그리고 인간을 향한 깊은 배려가 하나로 결합된 걸작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건축을 통해 인류애를 실현하는 움직임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20년 사이에 주목받기 시작한 신경건축학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경건축학이란 말이 공식적으로 쓰인 건 2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 미국 신경건축학협회 앙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학문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거든요. 사용자의 뇌, 감각, 심리 등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 인사이트를 건축설계에 적용하려는 흐름이 바로 신경건축학입니다. 아직 역사가 짧아 다른 학문의 성과를 많이 빌려오고 있지만 건축을 인간 중심으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죠. 그렇다면 신경건축학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뇌과학과 건축학을 융합한 분야로 인간이 공간에서 어떻게 지각하고 그 공간이 우리의 감정, 행동,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위한 설계, 인간을 배려하는 디자인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스타 건축가의 조형미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애를 바탕으로 둔 공간을 추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루이스 칸이 솔크 연구소를 디자인할 때 연구자들이 창의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원했던 것처럼 신경건축학도 사용자에게 이로운 환경을 만드는 데서 출발합니다. 저는 신경건축학을 인간에 비유하면 초등학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독자적인 연구 성과가 아직 많지 않고 여러 학문의 이론을 인용해 개념을 세워나가는 단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미래에는 도시계획, 복지시설, 교육환경, 치유공간 등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설계 가이드라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본만능주의와 거리가 먼 인간 중심의 건축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죠. 누구나 자신만의 과학을 통해 인류애를 실현할 수 있는 백신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신경건축학의 의미를 가지는 지점입니다. 존 허드솔크가 인류를 위해 백신을 무료로 제공했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신경건축학은 아직 어린 학문이지만 사람이 공간을 어떻게 체험하고 그 체험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 건축가처럼 난해한 작품 세계를 추구하기보다는 인간 중심 설계라는 명료한 메커니즘을 펼쳐보이고 싶다면 바로 신경건축학적 사고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자신만의 백신을 담을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길 기대해봅니다.